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금리 동결이야 예상됐던 일이고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도 기존 전망이 4번이었는데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구간에서 1.1%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은 1.6%나 빠지면서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5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던 분들 특히나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애초부터 현금 확보를 좀 하면서 비중 줄여서 대응을 하자,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 같은 마인드로 임하자라고 누차 말해왔었죠. 오늘 추석 연휴 이후의 계획까지 또 장기적으로는 10월 대응까지 한번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이정혁 차트 전문가 다시 한번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가요. 어제 처음으로 저는 춥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선한 아침 공기를 좀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놓으셔야 되고요. 비중 줄여놓으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기관 쪽에서 막 매수 들어가면서 매매가 막 상승장으로처럼 막 보여질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타성 매물로 분명하게 매물이 출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엇박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중은 조금 줄여놓으시고 연휴 전까지는 조금 단타적인 어떤 안목으로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은 흐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전에 여러분들 지금 그 단톡, 우리 노란톡방 잠깐 봤는데요. 막 덕성 수익 내셨다고 막 좋다라고 또 많이들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한 종목 진입해 있죠. 그 좋은 자리니까 그냥 계속해서 한번 모니터링 하면서요.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던 오전 브리핑 내용이에요.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동결을 했어요. 하지만 이 파월의 펀치가 역시나 파월이었죠. 예상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적절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미국의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이는 국채 2년물, 그죠?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해서 연내에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때요? 투자자들이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연휴가 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투심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 조금 위축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었고요. 자, 국내 증시상 마찬가지죠. 연준의 어떤 결과는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악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지만 지금 전도표를 통해서 연내에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 참여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투심이 약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망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에서는 좀 무거운 종목보다 가볍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위에서 충분히 눌렸는데 뭐에 문제가 없어요? 실적에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하락으로 같이 하락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연휴가 시작되는 날 전까지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추석 보너스라도 조금씩 떡값이라도 만들어 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정치 테마주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 과연 부결이 되는지 가결이 되는지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갈 종목들은요 미리 만들어놔요. 미리 내가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미리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가시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라가지 말고 공포에 매수해서 뉴스에 팔아라.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근데 반대로 하시잖아요. 뉴스에 따라갔다가 악재 이 공포가 돌아오면은 여기에서 손절하시고 매번 반대로 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섹터는 바로 전기차 섹터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현대차 잘 보셨을 거예요. IRA 혜택 위에서 현지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하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끔 무거운 종목보다는 조금 가벼운 종목. 그리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관심 종목은 자 임팩과 세종공업 두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 임팩이에요. 자 항상 차트는 어떻게 이제는 차트 매니저와 오랜 시간을 같이 이렇게 방송을 보셨다라고 하시면요. 이제는 제가 이 다음에 어떠한 멘트 또는 어떠한 모션이 나오는지 따라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차트는 항상 길게 보시는 거예요. 어머. 길게 봤더니 얘가요. 이렇게 상승을 할 줄 아는 애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죠? 한 번 큰 상승을 만들어 봤던 애들은요. 반드시 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한가. 상한가가 나온 종목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주식 한참 공부할 때요. 어떤 분한테 가서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그분이 이것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상한가 나온 것만 해라. 왜? 상한가는 개인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력들이 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종목은 세력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누가 있다? 세력이 현재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부한 거 유통수 확인하시고요. 거래량 확인하신 다음에 추세를 그어보실 수가 있겠죠. 추세를 그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고점 라인에서 흘러내려와서 현재 위치의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하면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고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벨트 정확하게 착용하고 대응할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임팩인데요. 제가 이렇게 추세와 지지와 저항을 조금 이렇게 한번 그어와 봤어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자꾸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우하향 추세를 그어보았고 저점과 저점과 저점이 이어지는 추세를 한번 그어보았더니 어머나 얘네들이 추세만 맞으면 자꾸 하락을 하던 애가요. 어떻게 했어요? 강한 상승으로 추세를 돌파를 시도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조정을 주면서 지금 현재 하락 쪽으로 빠졌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지지를 받아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힘을 들여서 우상향 추세를 돌파를 했는데 빠질 것 같으면 이 하단까지도 계속 빠져야죠. 그런데 이렇게 안 빠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 이 추세 안에서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를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점을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었습니다. 15,300, 400원까지 올라갔던 애가 힘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들어갔던 물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쏟아져 나와야 되겠죠. 나온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주머니에는 넣어놨는데 아니 매니저 네. 그러면 말이야 아니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은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어떤 세력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습니까? 맞죠? 인건비도 안 나와요. 매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며칠 선이에요? 이제 이평선까지 눈에 확 들어오시죠? 며칠 선이에요? 241선 몇 주? 52주
52주는 몇 년? 1년. 그러면 240, 240이 2평이 검정색 선이죠. 이 선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오늘 오전의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장 중에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저는요 조금 야 요것만 이렇게 좀 맞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정확하게 갭이 조금 더 명확한 갭이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으면 12,000원 라인대의 갭을 좀 만들어줬으면 더욱더 좋을 뻔했다. 우리 갭 좋아하잖아요. 갭하고 뭐 좋아해요? 꼬리 좋아하잖아, 꼬리. 자, 근데 요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대 음봉으로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줬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면 계속 빠져야죠. 아니, 너희들 여기서 왜 지지받고 있는데? 왜 지지받고 있을까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팩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12,000원대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줄 것이다. 왜? 갭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요. 분명하게 이 라인대에서 저항을 한번 맞을 겁니다. 또는 여기에서 다시 갭상승으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공부용으로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이에요. 세종공업. 여러분 조금 신기한 게 보이지 않나요? 좀 차트가 비슷하죠? 비슷해요. 무슨 뜻이에요? 얘도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던 애. 해 먹으려면요. 세력들이 무언가 이 종목을 해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아까처럼 여기에서 모아갖고 여기서 터뜨린다고요? 에이, 이건 아니다. 매집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해 먹었으니까 오케이. 주가가 흐르고 흘러서 어디예요? 요 라인이면요, 여러분. 언제적이냐면 팬데믹 때. 그죠? 그 라인 때 근처까지도 내려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의 주가의 위치 확인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수 확인하시고요. 거래량 확인하시고요. 이평선 확인하세요. 오케이. 자, 확인을 했더니 아니,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주고 나서 흘러내렸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임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241선을 위에서 저항으로 막고 있죠. 올라가려고 하면은 못 올라가게 막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이평선이 다 막고 있고 5일선 막내만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종목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매매할 수가 있는 매매 전략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확대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거래량 체크. 이평선 체크. 그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5일선과 21선. 그리고 241선이 지금 현재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딱 메고 나 연휴 전까지 너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어. 만약에요, 여러분. 241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121선 또는 61선까지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꼬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왜? 떡값 줘야죠. 만약에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이번에 떡값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조만간 슈팅을 한번 올려야 되겠죠. 왜? 디플러스 우리 2일에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오전에 현재 캔들의 모습이에요. 자, 저점 관리하고 있고요. 5일선 터치하고 나서 현재 제가 캡처해왔을 때에는 5일선 부근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보시나요? 오늘요, 9시서부터 여러분들 제가
9시 전에 장전에 한 종목 들어갔죠. 한 종목. 자, 요거 한번 째려보겠습니다 하고 있다가 대응을 시작한 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혼자서 모비스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혼자 이렇게 막 매매를 좀 하다가 지금 이제 방송국으로 막 왔는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요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먼저 머릿속에 딱 있는 상태에서 그 종목을 바라볼 때와 그냥 감으로 매매하실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엇박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고수님들께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엇박자 조심하시고 단타 대응하세요. 왜? 단타 공부했거든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단타 여러분들 대응하세요. 단타 1% 뛰기, 2% 뛰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시장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이거 춤에 요거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그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이거 춤에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이 딱 됐어요. 이제 이평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추세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매니저님, 그 다음엔 뭐예요? 매매 기법을 하나씩, 매매법을 하나씩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이거 내올 매매요? 직관적이다? 물론 직관적이에요. 선 3개 그으면 끝납니다. 심리적 우위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추매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추매가 없으면 이거 여러분들 배워보셔봐야 쓸 데가 없어요. 못 씁니다. 종목을 선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딱 잡고 나서 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 오픈박에 못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게끔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면 빠르게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노란 톡방 안내 지금서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체크포인트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두 개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째려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입장하시는 법 두 가지는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QR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함께 단계적인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방이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셔서 무료로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7788이고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11시 5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전송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청자님이 보내신 그 번호로 다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 링크가 수신이 되면 그 링크 클릭하셔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세 번째 단톡방까지 파져 있으니까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 오늘 방송 이후에도 보고 싶으시다면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략주까지 또 자동차 관련주로 준비해 오셨으니까 본방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내울 매매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장 대응하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강의 다시 한번 이어가 주세요. 자,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음식 재료가 있어도요, 조리법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은 어떻습니까? 정말 천차만별이죠.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매매법을 한 가지를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성향, 투자 성향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분명하게 한 번씩은 더 상승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덕성도 공략을 했었고 서남이도 최근에 공략을 했죠. 오늘 서남이 오전에 어땠습니까? 9%가량 빼버리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찌 옷들 봐라. 더 담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왔어요, 여러분.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에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기준을 만드시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어떠한 스타일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요 여러분 주식 공부할 때에요, 어떻게 저 공부를 했었냐면, 조언 중에 이게 아직도 기억나요. 더하기,
빼기. 요것만 잘해도 일단은 반은 먹고 간다. 이게 무슨 얘긴가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긴가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정말 쓴 고배잔도 먹어보고 예, 같이 매매했던 그 공부했던 분들하고 한 종목 같이 들어가는데 막 상장 폐지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정말 쓰디쓴 고배잔을 마시면서 알게 된 게 바로 비중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요 절대로 과하지 않은 게 비중입니다. 그랬을 때 선아미가 빠졌을 때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오고 그러한 매매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스타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판단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평생 누가 주는 종목만 매수하셔야 돼요. 매매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쯤 딱 골라갖고 해보는 것도 정말 짜릿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누가 이거 주는 것들만 받아갖고 그냥 매매하실 거예요? 네.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요. 거기에 맞는 종목들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만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노란톡방에 오시면은요. 우리 그 김사부님께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종목들 그리고 그 매매 포인트들 이러한 것들 지금 함께 계속 매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중을 줄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노란톡방에서 뭐예요? 자, 지수의 차트를 보고 나서도 어떻게 한다? 비중을 줄이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요.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보세요. 비중을 줄이는 타이밍 공부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서부터 계속 비중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시겠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서 매매도 하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통해 갖고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혼자서 내가 종목을 뽑아서 매매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추매를 딱 해가지고 종목을 골라냈어요. 근데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매수하는 것도 문제예요.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느냐 아니면 밑에다가 걸어놓고 기다리느냐. 오늘 오전에 들어간 종목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얼마 금액대 이하에서 분할로 대응하세요. 맞죠? 그러면 얼마 이하에서 분할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공부한 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지뢰 설치하는 거예요. 시장가 절대 안 따라 들어갑니다. 아니, 남들보다 왜 비싸게 주고 사냐고요. 맞죠? 자, 이렇게 지뢰 설치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 정도는 체결이 되고요. 정말 재미있던 게 다다다다다닥 다 체결되고 딱 올라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짜릿한지 아세요? 매수가 되자마자 수익권이에요. 수익으로 시작을 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매도 설정하는 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분할로 지뢰 설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사자마자 계속 마이너스예요. 사자마자 마이너스 2%, 3% 이러니까 어때요?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때요? 에이, 급등하는 거나 따라 들어가서 본전치기나 해야 되겠다. 손절 딱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엇박자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노란톡방 또는 저와 함께 우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뭐한다? 시장가로 안 들어갑니다. 대기 매수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을 대기 매수로 잡아야 할까요? 우리 오늘 오전에 들어간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분할로 지금 대응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우리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심하고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통주식수를 찾는 방법이죠. 키움 현재가에서 영하나 창에서 주식수를 딱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주식수가 유통수로 바뀝니다. 시장에서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예요.
이 주식수의 기준을 몇 프로로 잡을 것이냐. 50%를 잡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20%를 잡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니까요. 이 기준도 없이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무리 이쁘고 멋지고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내 기준에 부합이 안 되면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매매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 제가 여러분들 동영상 따로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려드리고도 하는데 자, 보시면요. 제 차트에는 유통수 뭐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 종목 들어가 한 종목 들어가셔갖고 5년 10년 들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5년 10년 여러분들 막 대주주로 막 몇 막 10년 20년 동안 끌고 가실 겁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유통수라도 표시를 해놓으셔라. 그러면 종목을 선정할 때 도움이 분명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한다?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하시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저걸 클릭을 하시면요. 유통주식수라고 나옵니다. 이 유통주식수를 클릭을 해서 이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와요. 이런 거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네.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유통주식수 딱 들어왔죠. 적용을 누르고 확인.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뭐가 생긴다? 이 유통수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기준을 정해놨어. 나는 30%를 잡겠어. 나는 20%를 잡겠어. 나는 50%를 잡겠어. 딱 나누기 50% 하면 지금 현재 차트에서 거래량 터진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알아야지 단타를 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참여하셔서 공부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매수를 딱 했어요. 이제 거래량도 보고 이평선도 보고 이거 춤에 딱 해갖고 종목하고 대기 매수로 딱 잡았어요.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조금 전에 우리가 관심 종목을 볼 때 제가 갭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 갭에 대한 상단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 하단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어요. 근데 갭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들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자동감시 주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 증권사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시냐고요. 저도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따로 매매할 때 여러분 저 방송 나올 때도 미리 다 걸어놓고 저는 아예 안 봐요. 뭐예요? 그렇죠. 0624 창을 딱 여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종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익 실현의 체크 그리고 기준가 대비 내가 몇 프로의 수익을 내겠다. 몇 프로? 5%. 7%, 10%의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초심자분들은 무조건 5,70. 무조건 5,70. 무조건 매도 거셔라.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기에다가 매도 가능성. 내가 100만 원 중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걸어 놓으시면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 주가에 딱 도달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주문이 들어가요. 이거 활용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을 때 여러분 고점에서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아시겠죠? 타이밍 놓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자, 주문 탭이 있어요. 이 주문 탭을 누르시면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이 막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몇 프로 설정해놓고 자 자동 감시 주문 여기에 화살표 딱 눌러놓으면요. 보유 종목 매도 15건 감시 중입니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던 식사를 하시던 어딜 가시던 세력들이 움직이는 시간 말씀드렸죠. 몇 시 때 많이들 움직이는지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언제 그거 보고 계실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꼭 활용을 좀 하시기를 바래요. 자,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으실 때에는요. 최소한의 마중물은 넣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투자,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까지 저는요. 손절 뭐 안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안 맞는 종목들은 손절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때에는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종목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매도 하면서 공부까지 딱 해놓으시잖아요. 일정 시간 딱 지나면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혼자서 뭐예요? 그렇죠. 종목 선별하실 수 있어요.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이것만은 꼭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평선과 거래량 그리고 추세선과 매집 기간이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반드시 좀 외워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 공부하는 곳이 어디예요? 노란톡방이죠. 노란톡방에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추석 전에 오셔야지 추석 연휴 길죠? 그 사이에 제가 영상 찍어서 막 올려드릴 거예요. 추석 때 공부하실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울매 기법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일단 투자 성향을 체크하고 종목을 정한 뒤에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 매도할 때는 자동으로 걸어놓기까지 만나봤으니까요. 잘 명심하시고 조금 있다가 또 다음 단계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 QR코드 촬영하시면 무료로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이 1시간 방송 시간 동안에만 열어드리는 방이니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TV 앞으로 오셔서요. 네모난 QR코드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카메라로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촬영하듯이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올바르게 인식이 될 거고요.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가는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7788 입력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QR코드를 다루기 조금 어렵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참여코드 꼭 기억하셔야 입장이 됩니다. 7788 숫자 4자리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월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매니저님이 아들과 딸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었다는 그 비법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사투 매니저입니다. 아, 왜 웃었냐면요, 여러분. 아, 이거 아들하고 딸 없애버리려고요. 예, 좀, 정말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웃은 것 같아요. 자,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아들과 딸에게, 애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에요. 자, 좀 슬픈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지금 급여 생활을 하면서 급여만으로 사실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누리면서 급여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고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제외하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아마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은행에다 넣어봐야 1년에 예, 요즘에 뭐 예금금리 해봐야 한 3.6? 많이 주면은 뭐 보너스까지 해갖고 한 3.8에서 4%까지 주는 곳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놔야지 연이율로 그렇게 붙으니까. 그렇죠? 우리 97년, 98년 때 여러분 보험사에서 나오던 것들이 다 복리이자였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아, 용돈이라도 한번 벌어보자. 또는 아, 내가 여유자금이 조금 있는데 제대로 운영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자산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서 여러분 수익을 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요. 무서운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이 부분들을 정말 갑옷처럼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하단에 침수 구간이 생겨요. 네. 그러면 요거는 조정의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상단에 화살표가 생기면 홀딩을 하게 되는데 요렇게 신호 검색에서 뜹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 다 팔지 말고 홀딩하세요. 조금 빠졌어요. 기다리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초심자분들은 몇 프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딱 걸어놓으시고 매수한 다음에 5%, 7% 수익 내고 나서 빠져요. 내 보합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추격을 할지 아니면 남은 물량 던지고 다른 신규 종목을 들어갈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매매했던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엑스게이트는요, 여러분 어제 저는 여기 들어가서도 혼자서 오후에 막 단타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시장은 단타로 대응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고점 확인하고요. 저점 확인했어요. 이평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어디가 나오느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놓쳤다. 한번 나온 종목은요.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놓쳤어요. 오케이, 기다리는 거예요. 좋아, 좋아.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요? 절대 안 따라 들어가요. 어디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저 어제 들어가가지고 조금 수익 보다가 일부 조금 남겨놨는데 오늘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종목. 라이콤이에요. 라이콤. 자, 라이콤도 마찬가지죠. 고점 확인하시고요. 배운 대로 추세선 긋고 이평선 긋고 거래량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평을 딱 봤는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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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혼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한다.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합니다.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조금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뭐가 뜬다?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 조금 빠지더라도 홀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몇 프로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죠. 정말 재미있게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책에 나오느냐? 유튜브 강의에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수식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요. 일일이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손절도 정말 많이 해봤고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하나 볼게요.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얘는요. 이격 매매로도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잡아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지금 이격 말고 내울만 볼게요. 자, 횡보하고 있는 자리 저점 확인됐죠? 어때요? 자, 그러면 이때서부터 우리가 째려보는 거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아이고 혼자 물 찼네.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 안 해요.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만 매수합니다.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 안 해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 안 해요. 올라갔어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여기서 매수하고 화살표 5%, 7%, 10%. 그리고 나서 요 캔들 있죠, 여러분? 이거 배우죠? 세력 매매 기법 배우죠? 자, 요거 요 캔들만 딱 떴어요. 그러면 들어가고 요만큼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 다 공부하신 거라니까요. 요거 수익 내실 수 있잖아요. 반등 잡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자, 하잉크코리아. 아, 예. 그죠? 하잉크코리아 아주 유명한 종목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좋아하시고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고점 추세, 오케이, 저점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떠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위의 칸과 아래 칸.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물찬 자리 여기 혼자 나왔어요, 안 해요. 올라갔어도 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리서부터 공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5%, 7%, 10% 나머지 홀딩. 그런데 만약에요, 빠져요. 빠진다. 그럼 내가 매수한 라인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추격을 하든지 자리가 또 나오거든요. 네. 또는 여기에서 남은 물량 다 던지고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든지. 아시겠죠? 종목은요. 무수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투자금이 없어서 매수 못하지 종목이 없어서 매수 못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이삭 엔지니어링이에요. 이삭 엔지니어링. 이삭하니까 토스트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 자 보시면요 여러분 고점 확인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점 여기 요 라인 잡혀있겠죠? 자 여기서도 저점 잡혀있네요. 쭉 확인을 했더니 이평선 거래량 쭉 확인했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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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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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확인했죠? 유통주식수 확인했죠? 자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만 물 찼어요. 위에 칸에서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한다. 매수하고 나서 화살표.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죠.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제가 어제 방송 중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요렇게 양봉 나왔을 때 예전에는 음봉 위에서 누르는 음봉이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요렇게 묶어놓는 캔들 나온다 그랬죠? 네. 요 종목, 이삭 엔지니어링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나서 추격할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공부를 해놓으시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어서 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경매매 절반의 법칙 우리 다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요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히든 종목 안내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 톡방 안내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땀 삐질 흘려가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전문가님들 물론 많으시지만 예, 재미있게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갖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 톡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쳤을 때 매수, 이 내열 매매 기법 언제 봐도 신기하죠. 저희 방송 시간에만 집중을 하셔도 관심 종목 이렇게 정말 많이 나오니까 시청만으로도 투자 힌트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 나는 공부를 좀 열심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해서 방송 외적인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방법, 아래쪽에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활용하셔서 참여 코드 7788 알림창에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시고요. 이후에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참여 코드는 7788 설정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이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연휴 이후에는 또 오프라인 강의도 계획 중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낙 재미있게 말씀을 하셔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분들도 이제는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제 바빠지시겠어요? 이 바이크를 타는 라이딩의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 제가 타고 가겠습니다. 해서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 이 방송 시간은 50분인데요. 되게 짧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은 한 3, 4시간 정도 논스톱으로 쫙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시면 정말 많은 것들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빠르게 들어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히든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들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추석 연휴 전까지만 보셔도 돼요. 안 간다? 아, 수익이 좀 작다? 네, 던져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한온 시스템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서 지금 현재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 말고요. 우리 기준대로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차트는 길게 봤어요. 그랬더니 고점에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엄청나게 흘러내렸죠.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되게 속상해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가요, 여러분. 여기다 라인 한번 그어보세요. 지금 현재 라인에다 쫙 그어놓으시면 요 라인 때가 됩니다. 언제예요? 네, 코로나 팬데믹 때예요. 그렇게 저가일 때 위치까지 지금 현재 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고점 아니고 저점이니까 대응 전략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때요? 차트를 조금씩 축소를 시켜서 보시는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제가 고점들마다 추세를 다 그어봤어요. 추세를 다 그어봤더니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요, 중요한 자리만 오면은 예, 위로는 뚫지 못하고요. 중요한 자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 터진 위치 체크, 유통수 체크, 맞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관심 종목도 비슷했는데 240일 이평선 위에서 자꾸 따다다다다다 거리고 왜 그럴까요? 왜? 왜 너희들 요 라인을 그렇게 죽을 듯이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래 추세, 우상향 추세와 저항 라인 있죠? 지지 라인 보이시죠? 그러면 안전띠도 정확하게 멜 수가 있는 거. 빠지면 아, 오케이, 난 손절로 대응하겠어.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 기준대로만 대응을 하시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온 시스템 보세요, 여러분. 거래량 한번 지금 공부한 대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하단에서 이어지는 추세 한번 그어 보시고요. 이거 뭐냐고요, 이거. 이거 뭘까요?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었을까요? 아유, 수수료도 안 나와요, 여러분. 맞죠?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계좌를 싹 긁어모은 것은 아닐까? 어쭈 요것들 봐라. 저항 때 확인하고 지지 때 확인하고 추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대응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에 너무나 땡큐베리 감사하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승하지 않고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5일선과 21선, 그죠? 이격.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한번 대입해 볼 수가 있고요. 네올짜리로 지금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 종목으로 선정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이에요. 중요한 자리 딱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요런 거는요, 여러분, 공부용으로라도 한 주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같이. 매수타점 잡아서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해서요, 우리 한온 시스템은 보시면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포 종목이다. 거기에다 중요 라인 횡보와 함께 매집 기간이 수상하다라고 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 요거 오리엔트 전공. 아마 오늘 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떠한 이슈든지 간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습니다. 고점, 저점 확인하시고요. 어때요? 거래량. 거래량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시라 그랬죠. 거래량. 너무너무 수상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왔죠? 그렇죠? 세력 개의 캔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종목들 들어가서 수익낸 종목 지금 현재 있지요? 있단 말이에요.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것도 있죠? 방송에서 나갔죠? 그 종목 수익냈죠? 현재 매수가 대비 30~3%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얘네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하다.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냄새가요, 여기까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으로 하지 말고 기준대로 하자고요. 위에 저항선, 추세선 다 그어놓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안전하게 라인 잡아놓고 대응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다. 해서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시면 5일선 정확하게 지지를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빠져주면 더 땡큐, 21선 터치하면 더 땡큐, 아시겠죠? 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수상한 자리가 나왔고 이미 세력들이 개입한 흔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빠르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 왜? 추석 보너스 한번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한번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중요한 자리에서 현재 저점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요, 여러분, 오리엔트 전공도요. 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아주 큰 이슈를 가지고 있고, 충분한 매집 기간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협력 업체로서의 수혜도 기대가 되는 종목, 바로 오리엔트 전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대응 전략 수립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추석 연휴 전에 수익 실현할 길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고요. 또 한온 시스템까지 자동차 관련주 두 종목 제시해 주셨네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는 내일 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 머니 키워드림이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